자, 이제 배터리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딸 말고 하나짜리면 하나짜리 이렇게 빼서 여기 넣어가지고요. 가지고 비틀비틀 돌면 약간 접지력이 좋아져요. 이 안에 접지력 좋아지라고 넣어가지고 접지력을 살살살 돌리시고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NICD, NIMH 맞고요. NIMH에서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아 이게 하나가 아니죠. 이거는 한 셀이니까 1.2로 갑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시고 1A. 네. 근데 이 배터리 셀이 얘는 작잖아요. 조그마잖아요. 얘는 크잖아요. 그럼 얘는 조그맣게 먹는데 얘는 많이 먹여야 돼요. 그래서 얘는 큰 배터리니까는 1.5로 가겠습니다. 1.5. 1.5. 무슨 말 알겠어요? 얘는 조그마잖아요. 셀이. 그러니까는 볼테지만 높지 셀이 조그마하다 보니까 1.0인데 얘는 주걱으로, 얘는 스푼으로 얘는 주걱으로 먹이는 거예요. 주걱으로. 그 다음에 넣고 따라따라 오케이. 이제 접지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그럼 충전이 돼가지고 얘는 한 2.5나 3까지도 올라갈 때도 있어요. 2.5, 2.7까지도 올라갑니다. 일단. 충전 시간은 이제 이 충전기 믿고 가야 되는데요. 급속으로 하신다고는 1800mm면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내로 끝날 거예요. 빨리 끝나면. 얘도 한 15분에서 20분인데 배터리 타입에 따라 달라요.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온도에 따라 다르고. 배터리는 진짜 충전기를 믿고 그냥 충전기가 배터리가 양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충전기가 많이 앵꼬가 났다 그러면 배터리를 집어넣는 과정에 천천히도 집어넣다가 빨리도 집어넣다가 이제 그렇게 돼요. 그 두 가지 충전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이거는 수증기 배터리, 얘는 부스터 배터리였습니다. 또 제가 동영상 또 올려놓을게요. 오케이, 충전 잘 되고 있습니다. 엘란이었습니다. 엘란. 짠. 오. 짠. 오케이.